안녕하세요. 더퍼스트 피부과의 이미소 원장입니다. 더운 날씨와 따가운 햇살로 피부 스트레스가 많은 여름인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은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겨울보다 더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으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휴가철 장시간 햇볕 노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광화상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강도 높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고 휴가를 다녀오면서 일광화상이 발생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 피부 타입에 따라 자외선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정도 차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지는 않은데요. 하루 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그 태양광선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야외 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 피부가 하얗고 민감한 타입일수록 화상이 더 잘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자가 피부 진정법으로 진정이 되지 않거나 정도가 심하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전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화상 직후에는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 자연적인 재생을 촉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색소 침착이 심하게 온 경우나 혈관이 지나치게 늘어나 홍조가 악화된 경우에는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더 심한 흉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이 되고 난 직후에 빠른 시일 내에 레이저 치료를 병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화상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필라이트나 재생 연고 등을 도포하면서 피부 재생을 촉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남는 색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소 레이저 치료 그리고 홍조에 대해서는 홍조 레이저 치료를 시행을 해야만 깊은 흉터 발생하는 걸 더 빨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적정 자외선 차단 지수를 지닌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한 양으로 자주 도포를 한다면 분명 일광화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 시 또 땀이나 물에 씻겨져 나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잘 바르더라도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한낮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얇은 긴팔 옷, 목수건 등으로 일광화상을 잘 입을 수 있는 노출 부위는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활동 중간에 자주 냉타올로 열기를 식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은 크게 화학적 흡수 성분류와 물리적 산란 성분류로 나뉘는데 아이들의 피부는 어른보다 얇아서 동일한 양을 사용해도 흡수율이 높고 면역 기능이 미성숙되어 있어 화학적 성분에 대한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위한 차단제를 고르실 경우에는 물리적 산란제 성분만을 함유한 제품이나 화학적 성분의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 자외선 A, B를 모두 차단하는 광범위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나 아토피, 알러지, 민감 피부 아이들에게는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나 양산, 의복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네, 가벼운 정도의 일광화상은 수댕젤이나 얼음찜질 등으로 열을 식혀줌으로써 충분히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노출 직후 붉게 일어난 피부는 일단은 시원한 물수건이나 알로에 겔 그리고 쿨링 효과가 있는 수분크림이나 수분팩 등을 도포를 해서 직접 열기를 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가워서 화장품을 바를 때 자극감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시원한 생리식염수를 화장솜에 묻혀서 팩처럼 얼굴에 10분 정도 올리는 것으로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그런 붉은 피부나 따가운 피부들이 진정이 된다고 하면은 다행히 괜찮지만 지속적인 자극감이 있고 따가운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화상 예방법 잘 숙지하셔서 피부도 건강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